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 쉼표.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한 학원 수강생들은 보통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해도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풋풋한 청년들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런 수강생들 가운데 70대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성한 백발, 주름진 피부의 얼굴로 입시학원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노인이었습니다. 느린 걸음처럼 이해도 느리고 배움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학원 강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대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강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린 학생 중에서도 노인의 큰 포부에 당황하여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력했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인절미가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자신을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한의대에 붙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노인의 모습에 강사 선생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시장에서 막 만들어진 인절미떡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품에 안고 왔던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는데 노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등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잘 아는 강사는 노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강사는 왜 한의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도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지금껏 살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열심히 공부해 한의대에 붙는 게 목표였지요. 이제 그 목표는 다 이루었고 제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는 다른 학생이 나보다 더 멋진 한의사가 되어줄 겁니다. 훌륭한 꿈을 가진 멋진 사람입니다. 역경에 노력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숫자에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미래와 후학을 생각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뽀빠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한 뽀빠이로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용 씨입니다. 그가 과거 모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상용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침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라. 생선 한 토막을 먹을 때 어민들의 노고에 고마워해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설 때 근로자의 노고에 감탄하라. 깨끗이 쓸린 아침길을 걸을 때 너보다 일찍 나와 이 길을 쓸고 간 환경미화원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회심의 한마디는 이렇게 살면 너의 하루는 건방지지 않을 거야. 부전자전일 테지요. 뽀빠이 이상용 씨는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MC의 원조격이었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시련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강직한 성격은 주변에 적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바른 생각을 하시며 강직하게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었기에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작은 가정을 이루지요. 아이를 낳으면 조금 큰 가정이 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이상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엔 너무 높기만 합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순간이겠지요. 압니다. 당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당신은 그 이름도 빛나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무거운 어깨의 짐은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닮아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덜어줄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당신을 늘 자랑스러워 할 거고요. 실컷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이 있었기에 훌륭한 자식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니까요.